YG 엔터테인먼트가 블랙핑크, 뭐 네. 리사, 계약 뭐 아유. 불가능성. 전 그것 때문에 오늘 YG 엔터테인먼트 가지고 나왔어요. 어떤 것 왜요? 때문에요? 왜 그러냐면 네. 주로 소속사 기획사들이 네. 계약이 안될것 같으면 활동을 안 해요. 최근에 이제 블랙핑크 관련된 거 보면은 블랙핑크 더 게임이라는 출시 앞두고 있고요. 아, 게임이 나와요? 네, 뭐 스타벅스 콜라보라든지 베르디 콜라보 뭐 여러 가지 콜라보를 계속 하고 있어요. 또 네네네. 퓨처링도 계속 하고 있고 안될 가능성은 없지 않을까. 만약에 진짜 안될것 같으면 미리 이런 거할 필요 없겠죠. 그리고 그렇죠. 공연 같은 경우도 잡을 필요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리사 걱정을 하고는 있지만 네. 만약에 이게 잘 된다라면 주가는 그것 때문에 하락했거든요. 와, 그것 때문에 그럼 그것 오르겠네요. 때문에 하락했기 그것 때문에 때문에 그것 한 때문에 거예요? 오를 수 있다라는 거죠.